현재 일본 남쪽 지역에 걸쳐 있는 장마 전선이 내일 6월 20일 월요일 오후부터 제주도 이 중심 지역에 영향을 주기 시작해 21일 화요일부터는 제주와 남부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릴 것입니다. 따라서 국지성 호우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전국적인 장마철로 돌입했다는 그런 여부를 속단하기에는 아직은 이릅니다. 중국 남부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쪽에서 올라오는 장마전선의 이동 경로의 변동폭이 매우 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는 그래서 이 산사태와 무너짐 사고 등이 오랜 가뭄 뒤에 내리는 이 폭우에 유의해야 하며 상류 토사 유출과 이 농경지에 대한 이 침수,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피해 등에 대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지난달 65년 만에 폭우를 경험하고 지난달 말일 5월 31일에는 일본의 이 오키나와에서 시간당 110mm의 폭우가 쏟아진 후에 이 6월 19일 일요일 현재 일본 열도 전역에서 이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는 현 상태에서 일본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집중호우라고 얘기하며 이비 피해에 대해서 각별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5월 31일 오키나와를 시작으로 큐슈 지방의 후쿠오카, 구마모토, 나가사키 그리고 히로시마 등 남부 등 남서부를 중심으로 폭우 피해가 발생하면서 지금은 도쿄 등 관동 지역과 후쿠시마 등의 동북 지역에까지 집중 호우가 내리면서 그로 인한 침수와 산사태가 발생하여 수십만 명에게 대피 권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장마 발표가 된 관동 지역 역시 급속히 발달한 저기압 전선의 영향으로 관동과 동북 지역에 대한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동북 지역에는 높은 파도와 함께 번개와 토네이도에 강한 돌풍과 국지적인 매우 강한 비로 인해서 비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진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자주 우려했었던 이시카와현 노도 지역에서 지금이 영상 만드는 시간이 5시 50분입니다. 이 시간 현재 오늘 또 이시카와 노도 지역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6월 19일 일요일에 이시카와현 노도 지역에서 오후 3시 8분에 규모 5.2의 강진, 진도 6 약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연속으로 오후 5시 25분까지 벌써 다섯 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듯이 과거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일본의 이시카와현과 이 동북 지역 후쿠시마는 세트로 지진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와 이시카와현 그리고 또한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시카와현 노도 지역 그 다음에 이 니가타현 주에스 지방 또한 역시 세트로 함께 지진이 발생하겠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며칠 전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니가타현에서 매우 큰 땅올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동북 지역이 아오모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어제 6월 18일에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하였는데, 최근 일본의 동북 지역의 지진이 매우 불길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북 지역 아오모리현의 지형의 특성, 지형의 그 모양이 큰 지진이 일어나기 쉬운 그런 지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또한 6월 10일에는 우라카와 앞바다에서 규모 4.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이 아오모리현하고도 가까운 곳입니다. 요즘 이 아오모리현 지역에서 규모 5 클래스의 강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러시아의 캄차카반도의 이 화산에서 대규모 분화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쿠릴 해구로 연결되어 있는 홋카이도 그리고 이 동북 지역 이쪽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